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벌써 8월의 첫날입니다. 시간이 정말 금방금방 가죠. 이제 9월부터 본격적인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될 텐데요. 다가오는 날짜만큼이나 우리 수험생들 이번 여름방학을 기회 삼아서 철저하게 수시 대비 전략을 잘 세워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부터 28개 주요 대학의 입학 사정관을 모시고 학생부 종합 전형 특집 방송 마련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시는 입학 사정관의 평가를 받으면서 도움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학생부 종합 전형 특집 다섯 번째 날인데요. 경희대와 공주교대 입학 사정관을 직접 모셨습니다. 경희대와 공주교대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럼 함께 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정경원입니다. 8월의 시작과 함께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가벼운 운동과 산책을 통해서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합격을 부르는 진학의 디바십니다. 한성여고 연구부장이신 김영주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주입니다. 다들 지금 수시 원서를 이제 작성하려는 준비를 할 거예요. 아쉬운 점이 많으실 텐데요. 명량해전의 이순신 장군처럼 빛나는 정신력으로 끝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승리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희대와 공주교대 입학사정관께서 직접 나오실 텐데요. 먼저 경희대 책임 입학사정관이신 임진택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 사정관 임진택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자기소개서 잘 준비하고 계시죠? 네. 네. 자,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도 오늘 조언을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5학년도 수시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송 상담은 접수가 마감이 됐고요. 온라인으로 선착순 100분에게 수시 상담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V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1-5441 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경희대와 공주교대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경희대와 공주교대편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 최고의 융합형 교양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으로 또 인기가 상당히 많은 학교인데요. 우선은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이번 2015학년도의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큰 특징은 아마 전형 취지에 맞는 다양한 학생 선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르네상스 전형은 대학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고요. 고른기의 전형은 역경 극복 과정의 학생,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은 그 학교에서 모범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인데 특히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이 되겠고요. 그리고 학교생활 충실자는 말 그대로 학교생활 충실자인데 스스로 자기가 학교생활을 모범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그래서 다양한 학생을 선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또 하나의 특징이 그 고른기회와 네오르네상스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많이 확대를 했는데요. 네. 37.5%를 선발을 하고 2,060명을 뽑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학생을 선발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수험생들의 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전형 자료를 간소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봤던 개인 활동 자료를 폐지하고 교사 추천서도 선택 서류로 또 바꿨고요. 그리고 면접도 인성 면접만 하고 학업 적성 면접을 또 폐지했습니다. 네. 또 수험생에 더 부담을 줄여드리려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모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전형 간소화가 보이는데요. 자, 이제 수시 접수를 앞두고 학교에도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올 텐데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하는 질문 가운데 가장 많은 건 어떤 질문이고 또 알아둬야 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가장 많이 요즘 하는 질문은 자기소개서를 요즘 작성할 수 있는 요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수 있는 사항과 기재할 수 없는 사항. 아주 일반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수험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경희대는
올해 이미 이제 홈페이지에 네. 작성하는 작성 기준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많이 하는 질문은 어떤 전형으로 이제 지원하는 게 좋을까? 네. 또 특히 이제 내신과 관련되어 가지고 학생부 몇 등급 정도는 합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렇죠. 식의 네, 질문들인데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네오르네상스 전형과 고른기의 전형은 서류와 면접 가지고 뽑는 전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가 정량적으로는 반영되지 않고 사정관들이 눈으로 정성평가만 하게 됩니다. 네. 그 얘기는 내신 성적이 조금 낮아도 지원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만 3.5등급 정도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겠고요. 학교생활 충실자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균형 전형은 교과 성적이 70%에 서류평가 30%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과 성적이 좋아야 되겠죠. 네. 저희 예상하기로는 한 2등급 내외 정도는 돼야 그래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들 그 전형별 특징을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경희대 그 수시 접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아, 예.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서 접수는 뭐 주요 대학들하고 동일한 시기라고 보실 수 있는데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되겠고요. 네. 원서 접수가 끝나자마자 자기소개서하고 추천서를 이제 인터넷상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네네. 17일까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면접 전형이 있는 네오르네상스 전형과 고른기의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0월 21일이 되겠고요. 바로 그 주에 네오르네상스와 고른기의 학생들은 면접을 보게 되겠습니다. 네. 25, 26이 되겠고요. 특성화 5절 재직자가 11월 8일 날이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학교생활 충실자를 포함해서 모든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의 최종 합격자 발표가 11월 19일 수능 바로 그 주에 네, 발표하도록 네. 되겠습니다. 네. 네, 중복 지원도 혹시 가능한가요? 예, 중복 지원은 최대 4개까지 일단 가능한데요.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2번, 그리고 논술 전형, 실기 전형이 되겠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 내에서도 전형 유형이 동일한 전형은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네오르네상스 전형과 고른기 전형은 서류와 면접 가지고 뽑는 전형이기 때문에 네. 복수 지원이 되지 않고요. 직균 전형과 학교생활 충실자도 마찬가지로 네.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최대 4회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경희대를 지망하는 학생의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저희가 받았고요. 제작진과 논의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경희대 입학사정관 선생님과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는 고3 인문계 학생입니다. 네, 정치외교학과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혹시 왜 그 학과를 지망할까요? 네, 제 꿈이 외교관인데 그 꿈을 경희대학교에서 실현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면접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혹시 오늘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했나요? 네, 일단 재성적으로 경희대학교에 입학 가능성이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할 때 자기소개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네, 역시나 자기소개서에 대한 궁금증도 우리 학생도 갖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오늘 좀 상담을 해볼 텐데요.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김영주 선생님께서 먼저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학생의 1학년에서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어 2.5등급, 수학 1.9등급, 영어 2.6, 사회 2.4, 국영수사 평균 2.4등급입니다. 네. 내신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1학년 때 2.5등급에서 3학년까지 계속 2.5등급이었습니다. 수학은 2.5등급에서 1.5등급이 되었다가 2등급이 됐고요. 영어는 2.5등급에서 3등급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모의고사 성적은 7월 성적으로 국어는 4등급, 수학 2등급, 영어 4등급, 한국지리 2등급, 사회문화 4등급입니다.
6월 성적과 비교해보면 국어는 6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다소 하락, 영어는 4등급, 한국지리는 2등급에 머무르고 있고 사회문화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다소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은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의 희망 전형은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네오 르네상스 전형입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내 활동으로는 1학년 때 학급 부회장을 했고요. 컴퓨터 부장, 학생회 봉사부 차장을 했습니다. 2학년 때는 학급 회장을 거쳐서 학생회 봉사부 부장을 했고요. 1학년 때 동아리 활동은 영자신문반, 2학년 때는 독서토론반을 했고 1학년, 2학년 합쳐서 체육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탁구, 배드민턴, 축구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고 또 댄스 동아리 활동도 했습니다. 예, 봉사활동은 1학년 26시간, 2학년 99시간이고요. 방과 후 학교는 2학년 300시간을 수강했습니다. 네. 다음은 교회 활동입니다.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서 주최한 평화통일 체험 활동에 참가했고요. 그 참가 후에 감상문을 잘 써가지고 우수 참여 청소년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이 주최하는 글로벌 청소년 외교 포럼에 참가했고요.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비전 세컨더리 스쿨의 결연학생으로 참가해서 네.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의 캠프에 참가했고 전남대 전공 알리마리 드림유 캠프에도 참가했습니다. 네. 네.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 1학년 때에는 글쓰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독후감 쓰기 대회나 독서 기록장 쓰기 대회나 이런 데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뭐 장애인권 대회라든지 폭력 예방 발표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13년 2학년 때는요. 여러 가지 대회에 참가했는데 특히 두드러지는 게 과학경시대회 생명과학부에서 과학 부분에서 동상을 차지했고요. 역시 1학년에 이어서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장애인권대회에서 동상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 3학년 때는요. 진로탐색 대학 문화체험학습 소감문 쓰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그다음에 교내 수학 경시 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고 스카우트 연맹 총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보다 상대적으로 좀 우위를 보이는 학생인데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인문계열 학생인데도 수학 교과에서의 우수성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렇게 좀 돋보이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이 지망하는 전형이 네오 르네상스 전형인데요. 임지택 선생님께서 우선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 지원할 때 필요한 서류와 또 서류 제출 때 주의해야 될 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출 서류는 일단 뭐 타 대학들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일단 학교 생활 기록 부하고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가 되겠는데 교사 추천서는 일단 선택 서류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출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은 일단 전형자 학생들이 좀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제출 서류가 입시용 자료라는 것을 가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네. 네. 기본적으로 입시용 자료라는 의미는 대학이 요구하는 평가 기준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경희대학교는 여섯 가지를 평가 준거로 삼고 있습니다. 네. 뭐 경희대는 저희가 일단 전형 적합성 네. 그리고 학업 발전성 전공 적합성 경험 다양성 자기주도성 인하 관계성 네. 이 여섯 가지를 평가 준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이 취지에 얼마큼 부합되게 작성되느냐가 네.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그 외교관이 되고 싶다고 한 만큼 관련 활동도 참 많이 한 것처럼 보이고요. 글쓰기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참 성실하게 한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학생의 장점과 또 보완할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장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아까 수상실적에서 나왔겠지만 기본적으로 글쓰기 능력이 뛰어나고요. 네네. 수학, 과학도 잘하고 거기에 체육 그리고 음악까지 정말 다재다능한 학생이다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또 수상 실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동 수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동체의 의식과 팀워크가 좋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이런 협동심이 강한 네. 말 그대로 이제 학교생활 충실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일단 외교관이 되겠다라는 일단 진로 꿈이 확고하고요. 이런 면에서 일단 자기주도성이 일단 돋보이는 학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 또 하나, 그 소규모 우리 지역인데 그런 어떤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해왔습니다. 네. 이런 경험이 많고 교과 성적도 비교적 우수한 걸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것은 큰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다음으로 좀 보완할 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학생한테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생이 외교관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요. 외교관은 기본적으로 영어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좀 보면 영어 성적이 상대적으로 조금 저조하지 않냐 이런 걱정도 되는데 본인이 이제까지 해왔던 활동들 중에 외국어 역량을 높였던 그런 대표적인 실적이 있다라고 하면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학년 때 했던 그 영자신문 동아리 활동에서 학교 선배들과 함께 그 영자신문을 준비하면서 했던 게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도움이 됐습니다. 영자신문 동아리 활동. 그렇죠. 그런 부분도 중요한 활동이 되겠고요. 보완할 점으로는 일단 자기소개서 양식을 오늘 제출 미리 해주셨는데 2015학년 걸로 작성한 게 아니라 전년도 자기소개서로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네. 혹시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당장 2015 양식으로 고쳐가지고 지금 정도면 한 번쯤 미리 작성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또 하나 학생이 아마 성적 중에서 보면 국어와 영어 성적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외교관이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영어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가 중요하겠고요. 세 번째로 외교관이 되겠다라고 그런 꿈에 비해서 다소 표현하는 것들이 피상적으로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구체화시킬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뭐 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좀 필요하겠고요.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자기주도성과 도전적 정신, 다양한 경험이 일단 돋보이는 학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반면에 국어와 영어 능력이 좀 떨어진다. 좀 다소 보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은 자기소개서에 단순히 외교관이 되겠다. 뭐 이런 어떤 포부가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뭘 준비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은 참 돋보이는데 그 활동에서 느낀 점을 더 두드러지게 잘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주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가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내신 성적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어, 영어, 그다음 외교관이라고 하면 국어, 영어, 일본어의 어학 성적이 좀 좋아야 되는데 평이합니다. 2, 3등급으로 평이하고 그다음에 사회과목 성적도 좀 좋아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2, 3등급으로 평이합니다. 네. 그래서 전공 관련해서는 특별히 학업 역량을 보일 때는 우수하지는 않다. 그냥 특별하지는 않다라고 평이되고요. 네. 반면에 또 여기서 이제 영자신문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또는 말레이시아 결연학생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영어로 토론을 했다라고 학생부에 많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관련해서 자기가 얼마나 영어 실력이 좋은지를 자기소개서에 좀 세밀하게 어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을 한번 살펴보면은 국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6등급이었다 4등급이 되었는데 조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영어하고 사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이제 학생은 전부 학생부 종합전형을 원했지만 그 경쟁이 치열하고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정도는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교과 전형, 그 교과지만 학생부와 서류가 또는 면접이 일괄로 평가가 되는 그런 전형도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수능 최저이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수능 최저를 좀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고요. 비교과를 분석해 봤을 때 물론 학생의 임원을 했고 학급 임원을 해서 리더십이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독서 토론 동아리라든지 특히 체육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한 것이 참 돋보이는데요. 그래서 댄서 동아리까지 했기 때문에 외교관으로서 뭐랄까요. 굉장히 균형 잡힌 그런 전공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그리고 또 전공 관심도도 많이 이제 보여서 외교 포럼에 참석하거나 뭐 정액과 캠프에 참가하거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장점이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지만 그 더불어서 제가 지금 표현하기를 전공 관심도라고만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평가할 때에는 그 전공에 그 적합한 또는
전공이 아주 우수하다는 그런 결과물, 자신만의 독특한 결과물이 있을 법도 한데 지속적인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없었다, 부족하지 않았는가라고 해서 근데 지금 이제 3학년 1학기니까 그걸 새롭게 만들 수는 없지만 네. 자기가 했던 것들을 다 찾아내서 보완점이라면 자기소개서의 그 의미와 그다음에 학과의 지원 동기를 잘 매칭해서 한번 마무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우리 임지택 선생님에 이어서 이제 김영주 선생님도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임지택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인 이 경희대 자기소개서의 특징과 또 자율문항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자기소개에서 일단 대교협이 하는 공통 양식은요, 1번부터 3번까지 다 사용을 하고, 네. 그 취지를 준수하려고 했습니다. 네. 대학 자율 항목은 좀 독특한데요. 교육 환경과 지원 동기, 입학 후 학업 또는 진로 계획까지 묶고 있는데, 1500자를 제가 쓰도록 했습니다. 네. 다른 대학보다 좀 길게 쓰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그 취지는 일단 개인활동자료를 폐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인활동자료를 열심히 준비해왔던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좀 너무 줄어들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개인활동자료의 일부를 자소서에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4번에 쓸 소재는 참 많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잘 드러내도록 쓸 수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학생 상담을 듣고 있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네. 레오는 해상수 전형에 면접이 포함되는데, 네. 면접을 준비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면접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학업 적성 면접은 폐지를 했고요. 인성 면접만 실시합니다. 면접 시간은 10분이고요. 네. 면접위원은 아마 3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세한 사항은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면접인데요. 평가 항목은 일단 가치관과 인성 그리고 전공 적합성으로 나눠집니다. 가치관과 인성은 기본 제출했던 서류에 대한 역량 재확인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태도나 이런 부분에서 그 학생의 가치관을 살피겠다라는 거고요. 전공 적합성은 개별적인 질문도 있겠지만 사전에 저희가 출제한 공통 질문이 계열별로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인문, 자연, 의학 계열 이렇게 나눠서 실시할 예정인데요. 거기에서 전공 적성이라든지 뭐 탐구력이나 표현력 이런 것들을 살필 계획입니다. 네. 평가 기준에 맞춰서 철저한 면접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을 준비하면서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을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일단 경희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 특징이 되겠고요. 네. 또 하나, 면접이 있는 전형과 면접이 없는 전형으로 나눠집니다. 네오르네상스 전형과 고른계 전형은 면접에 좀 자신 있는 학생이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학교생활 충실자와 지역균형 전형은 교과 성적이 좋고 면접에 좀 자신이 없더라도 면접이 없으니까 적합한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은 일단 면접 일정이 주요 대학들하고 좀 겹치는 대학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이 반드시 전형 면접 일정을 확인하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수시 6회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영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경희대학교를 포함해서 수시 6회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좀 조언해 주시죠. 첫 번째로는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국민프론티어 전형을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10명 모집하고요. 1단계에서 학생부 30%와 서류 70%를 반영해서 3배수를 뽑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50%에 면접 50%를 보고요.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이 전형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학생부 교과와 서류가 중복 합쳐진 그런 전형입니다. 네. 두 번째,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16명 모집하고요. 이건 학생부 100%, 1단계에서 100%를 뽑고 2단계에서는 학생부 80%에다가 면접 20%를 반영합니다.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를 맞춰야 된다는 이제 부담이 좀 있습니다. 세 번째, 건국대 정치대학 KU 자기추천 전형입니다. 26명을 모집하고요. 서류 1단계에서는 서류가 100%입니다. 3배수 모집하고 2단계에서 면접평가 10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대학까지 상담을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우리 학생?
네, 많은 도움 됐습니다. 네, 자신감 좀 생겼어요? 네, 열심히 해보려고요. 네, 아니, 뭐,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온 학생인 것 같아요. 좀더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하면 꼭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다 응원할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경희대에 도전하는 우리 학생에 대해서 상담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학생 말고도 또 경희대를 지망하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임진택 선생님께서 그 경희대회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금년도는 개인 활동 자료를 일단 받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그 네. 얘기는 자기소개서에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담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소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경희대는 자기주도적으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왔던 학생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자기주도성이 뛰어나고 강한 그 학업의지가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도전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도전 바랍니다. 네. 역시 자기소개서가 중요하군요. 많이 연습을 해보고 좀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임진택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15학년도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경희대와 공주교대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경희대와 공주교대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공주교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오늘 공주교대 이창학 학생지원처장님께서 나와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공주교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공주교대 입학 학생지원처장을 맡고 있는 영어교육과 교수 이창학입니다. 오늘 그 막바지 그 대학 입학이라는 고지를 위해서 무더위에 고생하는 전국 그 고등학교 수험생들에게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공주교육대학을 소개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교사라는 직업이 보면 지금 인기가 상당히 많고 또 교대 인기가 날이 갈수록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주교대 인기도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창학 처장님께서 직접 나와주셨는데 2015학년도 공주교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제 공주교대 학생부 전형은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성적 우수자 전형, 시장 군수 추천자 전형, 그다음에 농어촌 학생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교 성적 우수자 전형하고 농어촌 전형 전형은 학생 성적하고 구술 면접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군수 추천자 전형은 학생부 성적 외에 집단 토론과 심층 면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형은 최저 학력 기준을 두고 있고 국어, 수학 중 반드시 B형을 한개 이상 선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그 고교 성적 우수자 전형이나 농어촌 학생 전형은 타 대학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으니까 뭐다 익숙한 전형일 거로 생각하지만 시장 군수 추천자 전형은 아마 생소할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 군수 추천자 전형은 이제 충남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2012학년부터 우리 대학에서 실시한 전형입니다. 당초에는 이제 우리 대학교와 협약을 맺은 6개 시군만 저희들이 이제 협약을 맺어서 신입생을 받았는데요. 이제 지역 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시정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개 지역에 한정하지 말고 충남 지역 전 시군에 이렇게 확대해서 하라는 그런 수정 권고가 나와서 이번 학기부터는 저희들이 충청남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 우수 춘천 전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학년도는 이제 작년과 비교해서 큰 변동은 없는데, 네. 다만 이제 농어촌 학생 전형과 시장군수 추천 전형의 지원 자격에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농어촌 전형은 이제 학생과 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학생의 농어촌 소재 학, 재학 기간이 네. 2014학년도에는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였으나 네. 2015학년도에는 중학교 2학년부터 네.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네. 농어촌에 거주해야 지원할 자격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시장군수 추천 전형은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충청남도 전 시군 네. 지역으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이 시장군수 추천자 전형 같은 경우에 지원 자격에 좀 변화가 있다는 점 잘 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계별로 전형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저희들이 그 먼저 고교 성적 우수자 전형하고 농어촌 학생 전형을 살펴보면요. 네. 1단계에서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100%로 우리가 뽑고요. 네.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90.2%, 그다음에 구술 면접을 9.8% 해서 1단계 전형에서 모집 인원의 300배수를 네. 뽑고 그다음에 1단계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2단계 전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시장군수 추천 전형은 네. 학생 생활 기록부로 1단계에서 100%를 뽑고요. 100%를 하고 그다음에 1단계 전형 2단계에서는 그 학생 기록부가 생활 기록부가 60%. 그다음에 이제 심층 면접이 40% 이렇게 나눠서 네. 이렇게 뽑습니다. 이렇게 네. 1, 2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원서 접수를 앞두고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내신 등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내신 등급인데 우리 대학은 그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 시 학생부에 기재된 내신 등급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네. 등급 간 점수를 부여한다. 그래서 1등급은 10점, 뭐 2등급 9점 이렇게 해서 다 네. 나누고 거기다 이제 학년별 반영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1학년은 40%, 2학년은 30%, 뭐 3학년 30%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한 뭐 내신 등급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네. 대체적으로 보면 한 평균 1.5 등급이 네. 되는 걸로 이렇게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우리 대학 그 지원 여부를 이제 가늠해 보고 싶은 학생들은 네.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엑셀로 만든 교과 성적 산출 프로그램하고 네. 전년도 대입 전형 결과표를 비교해 보면 네. 아마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성적을 입력하여 나온 결과 값을 가지고 네. 전년도 대입 전형 결과와 비교해보면 아마 가서 평균 값이 나오면 아마 지원 가능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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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수시 접수 기간은 언제일까요? 저희들이 그 수시 접수 기간이 이제, 원서 접수가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인터넷을 네. 통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제출은 9월 17일 수요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31일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하고요. 11월 15일에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고사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공주교대를 희망하는 고3 학생 지금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교사를 꿈꾸며 공직교대 고교 성적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언제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부터요. 그렇군요. 오래도록 꿈을 키워왔네요. 자, 오늘은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지원할 고교 성적 우수자 전형 지원 시 주의해야 할 점, 준비해야 할 점과 네. 공직교대 합격 전략에 대해 조언해 주세요. 네.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지 조언을 듣고자 오늘 전화를 했는데 오늘 종합적으로 상담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김영주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학생의 1학년에서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1.64등급, 수학 2.07등급, 영어 1.61등급, 과학 1.42등급, 그래서 국영수가 평균 1.70등급입니다. 네.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요. 주요 교과 내신 성적의 추이를 보면 국어는 1.5등급에서 1등급으로, 수학은 1.5등급에서 2등급으로, 영어는 1.5등급에서 1등급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면요. 7월 모의고사 성적은 국어 3등급, 수학 3등급, 영어 3등급, 지구과학 3등급, 생명과학 3등급입니다. 네. 6월과 비교해 봤을 때 국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다소 하락했고요. 수학은 3등급, 영어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지구과학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네. 희망전형 보겠습니다. 네. 학생의 희망전형은 공주교육대학 초등교육학과 고교성적 우수자 전형입니다. 네. 네. 교내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 학급 학예부장, 2학년은 환경부장, 3학년은 학급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합창반을 했고요. 네. 봉사활동은 1학년 40시간, 2학년 37시간입니다. 방과후 학교는 1학년 346시간, 2학년 110시간을 수강했습니다. 교회 활동으로는 이화여대 사범대학 전공탐색 프로그램에 참가했고요.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주최하는 우수연구실 체험학습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네. 주요 수상 내역을 보면은 1학년 때에도 중간 기말 모두 교과 우수상을 다수 수상했고요. 네. 그다음에 우등상과 장학생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학년 때도 보면은 과학경시대에서 생물 1위를 차지했고요. 네. 또 3학년 때를 보면 3학년 때 역시 과학경시대에서 지구과학 1위, 수학경시대회 3위를 차지했고요. 2학년, 3학년 모두 중간고사, 기말고사마다 다수 과목의 교과 우수상 그리고 우등상을 수상했고 장학생이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이 교대를 준비하는 학생이니만큼 내신 관리가 잘 된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이창학 처장님께 학생에 대한 평가에 앞서서 우리 학생이 먼저 궁금해하는 내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학생이 현재 그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시에 학생이 먼저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수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제 간과하기 쉬운 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제 수능을 보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면접이 이루어지는데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살펴보면 결실이 좀 높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수시 모집이 이제 6회까지 진행이 이제 가능하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네. 가채점한 수능이 좋지 않아서 아예 결실하는 경우도 이렇게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는 이제 면접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면접이 있는데요. 면접 시 이제 자신감을 갖고 차분히 자신의 생각을 논리 정연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본인이 준비한 것과 다른 질문이 나오면 상당히 이제 당황하고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조금 차분히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서 충분히 이제 답변할 시간을 갖고 이렇게 평상시 그런 연습을 좀 해두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신감 갖기 위해서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을 한번 봤는데요. 이창학 처장님께서 먼저 우리 학생의 장점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이제 학생이 이렇게 경력을 보면은 이제 훌륭한 선생님 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 지성과 인성을 두루 겸비해야 되는데 지금 예체능 분야도 상당히 이제 특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성적도 어느 정도 수준에 이제 올라왔고 또 이제 또 근면 성실하고 또 학생들하고 잘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을 이제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학생들은 이제 특히 나중에 교사 됐을 때 학급 경영이나 이런 데 상당히 강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악에도 이제 뛰어난 장점이 있는 걸 보면, 이제 제가 그 교수로서 이제 초등학교를 많이 방문하다 보면, 이제 실제로 그 학생들이 방과 후 활동, 방과 후 특수적성을 살리는 그런 교사를 보면 대부분 이제 음악 같은 걸 통해서 학생들하고 밴드를 조직하거나 아니면 뭐 합창부를 조직해서 학생들하고 가까이 하면서 많이 이렇게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자신의 어떤 특기나 이런 걸 살리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성적만 조금 이제 올리면은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만 조금 올리면 우리 대학에 충분히 입학할 수 있는 그런 평균 성적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보완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보완할 점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좋은 자질과 적성이 있어도 최저 학력 기준에 미달하면 저희 학교에 입학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모의고사 성적급 되니까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막바지 피치를 올려서 수능 점수를 조금 올려서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받아야 우리 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학생부 성적과 면접 성적까지 우리는 이제 수시 모집을 하는 거니까요. 네, 네. 학생부 성적이 이미 이제 결정이 거의 됐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수능 준비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듯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학생들이 교대에 졸업 들어오는 학생들은 성적 차이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전부 네, 이제 우수한 네. 학생을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 준비도 소홀히 할 수 없거든요. 네. 비록 점수는 많지 않지만 그래서 특히 이제 교육과 관련한 교직과 관련한 그런 그 이슈화 되는 내용, 그다음에 시사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는 그런 내용 네, 그런 걸 네. 중심으로 평소에 그 생각을 잘 정리해서 자기 어떤 생각을 네. 잘 나타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이창학 처장님께서 우리 학생이 공주교대 합격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영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내신 등급부터 보겠습니다. 네. 국영수 과는 이 학생이 이제 이과라서 1.7등급이지만 국영수 4과까지 하면 1.61등급이 되고요. 네. 또 공주교대는 전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음악이랑 체육이랑 뭐 이런 전체 교과까지 다 반영했을 때는 아까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엑셀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산출을 해보면 네. 360점 만점에 355.83점이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공주교대에서는 또 40점이 비교과거든요. 그래서 출결이라든지 봉사, 특별활동 부분을 합치면 그건 만점입니다. 이 학생이. 네. 그래서 토탈 400점 만점에 395.83점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로 봤을 때는 뭐 평균보다 조금 미치지만 전년도로 봤을 때는 합격 가능하지 않겠는가. 네. 물론 1단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고요. 두 번째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주교대는 4개 영역 등급 합이 10인데 지금 이 학생은 12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선 모의고사 최저 등급을 맞추는 것이 가장 급선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뭐 비교과는 지금 이제 공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40점을 다 맞췄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조금 아쉽다면은 공주교대 이후라도 또 다른 대학이든지 간에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했을 때에는 조금 그 아무래도 교사를 지망하고 있으니까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네. 그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는 학습법을 자기만의 독특한 학습법을 좀 마련해 놨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자기소개서가 쓸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잘 녹여서 써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비교과와 더불어서 보완점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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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제 처장님께 또 여쭤봐야 될 문제가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때 필요한 서류가 따로 있나요? 네.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는 이제 주로 학생부 성적하고 면접만 하다 보니까 별도로 갖춰야 될 서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시장우수 추천자 전형은 심층 면접이 있기 때문에 시장우수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 갖춰야 될 서류가 있으니까 이런 점을 잘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고교 성적 우수자 전형의 경우 면접에서는 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게 될까요? 면접은 저희들이 이제 보통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유형으로 저희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교직관, 즉 그 교육관, 교육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좀 하나 나오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 저희들이 공교육에 대한 이제 사회적 요구가 높아가고 뭐 교사의 어떤 사명감 이런 그 이런 거 인성 이런 게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시사 교양 문제가 또 한 문제가 나는데 두 문제가 나는데 이것을 이제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에 표현력, 네. 태도 이런 관점에서 이 두 가지 유형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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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번에 이제 또 우리 김영주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수시 6회 지원 전략을 또 잘 세워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우선 첫 번째로는 한국 교원대 초등교육과 학생부 종합우수자 전형 65명을 모집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추천하고 싶고요. 여기는 1단계 학생부 29%, 서류 71%로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는 1단계 70점에다가 70%에다 면접 30%를 반영합니다. 수능 최저는 4개 영역 등급 합이 10이고요. 수비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한 등급 향상되기 때문에 학생에게 조금 유리합니다. 두 번째, 진주교대 21세기형 교직 적성자 선발 전형 59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네. 1단계 학생부 40%, 서류 60%로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는 1단계 50%에 심층 면접 50%로 2배수를 뽑고 3단계에서는 서류 10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교대 고교 성적 우수자 전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82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1단계는 학생부 100%, 2단계에서는 학생부 80에 면접 20입니다. 수능 최저는 4개 영역 합이 12등급
이내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B형을 하나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최저를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 100%로 1단계를 봤을 때도 청주교대 같은 경우에도 학생의 성적은 청주교대식으로 계산했을 때 평균 이하이긴 하지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추천대학까지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때요? 네, 수능 점수를 많이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다른 거는 다 너무 좋은데 성적이 조금 아쉽습니다. 남은 기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공부는? 네. 네. 덥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열심히 하시고요. 꼭 합격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공주교대를 희망하는 학생과 상담을 나눠봤습니다.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또 공주교대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창학 처장님께서 예. 공주교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 조언이란 말씀은 이제 자랑을, 공주교대 자랑을 하는 말씀 같은데, 지금 초등교사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관심과 주의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또는 교육대학 지원 학생들의 실력이 매년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 양질의 학생, 미래 초등교사들을 양성하냐는 것이 저희 대학의 큰 목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공주교육대학은 입학 전형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와서 정말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대학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째 이제 평생 지도 교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교수와 학생이 사실상 가깝게 지내기 어렵으니까 그걸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평생 지도 교수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저희 대학은 국제 교육 실습 같은 거 네. 해외 연수 교환 어학 연수 이런 쪽으로 해서 국제적인 안목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각종 교육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교육 과제 같은 걸 수주를 해서 학생들이 복지나 임용고사 준비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 공주대 와서 많은 만족과 어떤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주교대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창학 선생님, 김영주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주에도 학생부 종합 전형 특집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서울여대와 가천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